이 영상을 먼저 발견하신 분들은요 챕터 1, 2, 3, 4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거 먼저 마스터 하시고 이 영상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일입니다. 메르바바 살라말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아프고 이후로부터 처음 영상 찍는 건데요, 아파서 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제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목이 좀 아프기도 하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도 나는데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도 100%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영상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이렇게 찍고 있고요. 박세주일 이제 다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까지 이렇게 플라워 댄스 강좌 영상을 올렸던 거를 이제 총 정리하는 편입니다. 제가 챕터 나눠 가지고 영상을 했는데 얘네들을 다 정리하는 영상은 못 찍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얘네들 다 총 정리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바로 해보도록 할 건데요. 똑같이 이렇게 타브악보 드릴 거고요. 여기 또 보시면은요, 숫자 막 쫘르륵 서 있어요. 로또번호 아니고요, 타브악보 순서입니다. 그래서 악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이메일에다가 연락 주시면은요 제가 탑을 제가 제작한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워 댄스 같은 경우 제가 지금까지 깨포 없이 했었는데요, 사실 원곡은요 깨포를 네 번째 꽂아주셔야 원곡과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네 번째 꽂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챕터 1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같이 악보 보시면서 바로 가실게요. 자, 1번부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죠. 하모니스. 그죠? 아직도 2번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 챕터 1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챕터 2에 나오는 3번 악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번 악보입니다. 다음은요 4번 그대로 가면 됩니다. 지금 4번이에요. 까지가 이제 4번입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5번 갈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2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챕터 3에 나왔던 부분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렴 부분이죠. 갑니다. 그쵸. 다음에 7번째. 그쵸. 이제 8번 악보입니다. 이제 9번. 여기까지가 이제 9번이면서 1절이 끝난 거예요. 이제 1절 후렴 끝났으면 다시 이제 2절 벌스로 돌아갑니다. 3번 보시면 됩니다. 아까 1절에는 뚜둥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동시에 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아까랑. 여기서 다음에 원래는 이거였는데 여기서는 달라요. 이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10번 악보 보시면 됩니다. 바로 요거죠. 요거 이거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하셔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기 4번인데 요거 앞에 거 빼시면 돼요. 요거는 아까 10번으로 대체했으니까 이건 빼시고 바로 3200부터 그쵸. 다음 5번입니다. 그쵸. 1절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다음은 6번입니다. 여기까지 치셨으면 이제 2절 후렴 부분까지 끝난 겁니다. 이제 여기부터는요 브릿지 부분이라 그래서 11번 악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도 바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영감의 12번. 그리고 또 바로 또 아까 11번 했던 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13번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1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빨간 거 있죠? 이 빨간 거는 여기까지 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6번에 후렴했던 거 있죠? 그거 똑같이 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까지 치셨으면은 이제 마지막 훈련도 끝난 겁니다. 다시 이제 벌스로 돌아갈 거예요. 아까 맨 처음 찾던 거죠. 1번. 하모니스. 순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치시는 겁니다. 마지막 클래식 기타로 연주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아래 악보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그 한번 보시면서 아 저런 식으로 가는구나, 진짜 박세준 저렇게 쳤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발견하신 분들은요, 챕터 1, 2, 3, 4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거 먼저 마스터하시고 이 영상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주 영상과 탑 악보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르시루스. 아우, 어색하다. 그르시루스.